나연이 올 때는 거의 이겼던 것 같아. 좀 자기 승리 요정이다.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큰일 났다. 무섭더라고.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너무 멋있으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제 마음이. 자기 중에서? 고마워 나 역시 어. 다행이다.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살 많이 빠졌지. 지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되게 응? 멋있어졌다. 왜 이렇게 어색하냐?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어색하지. 오랜만이니까. 딴 사람 같아. 아, 딴 사람 같아. 나 달라진 거 없어? 예뻐졌네. 끝? 끝? 그럼 뭐 더 있어야 돼? 아니 많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머리도. 그래. 그거밖에 없나 보네. 그래. 만약에 방송 아니었으면 연락했을 것 같아? 모르겠다. 나는 사실 그때는 너가 좀 보고 싶기도 했고. 아 연락하고 싶었어? 어. 그냥 잘 지내는지? 응. 경기 잘 했는지? 맨 처음 본 거는 수업 듣고 있는데 강의실 문 열리면서 혼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회색 가디건에 그 하트 모양 들어간 가디건 입고 태블릿 PC랑 이런 거 딱 이렇게 들고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긴 해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희도가 근데 워낙 그 인상이 강하잖아요. 존재감이 강하니까 어딜 가도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뭐야 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서로. 이뻐가지고 희두한테는 몰랐다고 했는데 알게 되기 완전 전에도 한번 희두랑 지하철을 같이 탄 적이 있거든요. 저랑 몇 정거장 안 차이 났거든요. 우리 집 근처 사네 이러면서 계속 구경하면서 봤어요. 본인은 모를걸요. 생각해보면 운명인가. 2018년도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SNS로는 이제 친구가 돼 있었어가지고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진짜 편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나 나연이 누나 맞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었죠. 어 희두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연락을 이어갔어요. 평창 올림픽 직전에 진천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는데 막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썸을 조금 길게 탔어요. 한 달 넘게. 저 끝나고 서울 가서 보자 그 약속을 미리 잡고 이제 서울 가서 봤죠. 회색 코트를 입고 들어왔어요 멀리서. 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만나자마자 아, 아내 남자다. 처음엔 제가 선배니까 존댓말을 했어요. 누가 존댓말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반말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연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싫진 않았어요. 그게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연하의 매력이 뭔지 좀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맨날 밥 먹었어 나연아? 이러면 그래 나연이래 어린 게 이런 설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의람리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 좀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짱 좋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같이 불꽃놀이 하는 걸 찍으면서 담기는 목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희도는 뭐 다 귀엽더라고요. 뭐 코를 파도 귀엽고 밥 먹다가 이에 뭐가 껴도 귀엽고 그래서 아 뭘 해도 좋은 사람이 이거구나 알게 해준 느낌?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나연이를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워낙 또 사람이 밝고 이래서 제가 어둡다가도 같이 있으면 밝아지는 느낌. 좋구나. 눈 떠봐.
제가 이제 시합할 때 항상 거의 보러 왔었어요. 나는 나연이 올 때는 거의 이겼던 것 같아. 좀 자기 승리 요정.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행복했어. 와 진짜 큰일 났다. 무섭더라고. 내가 이렇게 좋아해 주잖아. 너무 멋있으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제 마음이. 제가 다쳤어가지고 병원을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국제 대회를 큰 대회를 나가는 시기였어서.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다치고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그 좌절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많이 났는데 말 없이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나연이 앞에서 뭔가 슬펐어요. 애기처럼 우니까 애가. 그리고 희도가 슬프면 정말 진심으로 같이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랬어요. 되게 가족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전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였고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이니까 그만큼 마음 연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와. 야, 밥 오랜만에 진짜. 먹는다. 그러니까 마주 보고 아 어색해. 그간 뭐 다른 사람은 안 만났나? 나? 응. 너랑 헤어졌다고 말했지. 응.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됐지. 그래서 소개팅도 들어오고. 했어? 할까 하다가. 안 했어? 응. 진짜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자상한데 만나면 막 또 막 저를 혼내요. 그러면 데리러 와가지고 또 싸우고. 아 뭐 왜 이렇게 늦게 와라든지 그냥 오늘은 뭐 이게 뭐냐 뭐 이게 뭐냐 데이트 하러 출발하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그냥 내내 싸우다 집에 간 적도 있고 제 생일날에도 싸웠죠. 배고파서 갔는데 서로 아 맛있겠다 이러고 있다가 시켜서 이제 음식 나오는데 가자 그냥 이 기분으로 뭘 하겠어 이러고 그냥 갔죠. 그 남양주 쪽 카페 가서 주문하다가 싸워가지고 게임플레이 따로 앉아가지고 따로 앉아 어느 순간 아 희도를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건 알겠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서로 감정이 너무 강하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저라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는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수 없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엄청 싸웠는데 우산은 끝까지 씌워주더라고요. 제 쪽으로. 약간 그러네요. 엄청 알 수 없지 않아요? 이게 나쁜 건지 착한 건지 알 수 없는. 약간 비참했어. 왜? 네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난 널 싫어한 게 아니야. 난 그 상황이 진짜 싫었던 거지. 마지막에 헤어진 거는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그래서 그냥 그 기념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스타에서 여행지를 막 정하는데 내비를 쳤어요. 근데 거의 3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희두가 근데 거기 멀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 3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비슷하다 다른 데보다 멀지 않다라는 뜻에서 얼마 안 걸리네 했는데 걔는 이게 얼마 안 걸려? 이러면서 그날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하고 그래도 먼 거리인데 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싸움이 시작된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막판에는 그냥 온통 희도가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 그냥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싫어하는 날 왜 만나지?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 너 내가 생각하고 말하라 했지? 이러는 거예요. 넌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냥 우리 안 맞는 거야. 배려심이 없는 친구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100% 진심이 아닐 거란 말이야.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러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나 미워? 아니. 그러면? 아무 감정 없어?
미워했었지. 미워했었는데 약간 헤어졌어도 어차피 사람이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거잖아. 남이 되는데 남이어도 미워하고 싶지 않은 느낌? 밉지 않은 남 고맙다. 안 미워해줘서.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 솔직히. 나도 그래. 그래도 너가 이제 나 안 미워해서 다행이다. 들어가서 재밌게 상처받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 울지 않고. 아, 솔직히 너 오늘 보니까 반가워. 반가운데 그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 오우, 오해. 오우, 와우. 세다. 멋있어. 오, 멋있다. 와, 뭔데? 되게 신선한. 오, 저런 대답은 처음 들어본다. 어, 나 어떤 마음인지 한 번에 알았어. 그러게요. 와,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 와. 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존중할게. 응. 즐겁게 읽어볼게요. 나연이는 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어요. 나연이와는 좋은 추억도 많지만 사소한 걸로 싸운 기억이 많아서 제가 더 많이 이해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로 안 좋은 얘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기 바빴는데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구나를 좀 새삼 느꼈어요. 한 여섯 번 정도 봤거든요. 계속 볼 때마다 눈물 나요. 아니 X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저한테 엄청 호의적인 거예요. 기대가 되나? 아무튼 막 저한테 자기랑 데이트 뭐 하고 싶냐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짠!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조금 편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알아갈 때 눈치를 안 보고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매력이 있어요. 부드럽게 저를 되게 귀여워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만약에 X가 있었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늦게 와도 괜찮겠다. 데이트 상대 데려왔어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왔다고요? 제가 전 2층에 있었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인사를 하래가지고 갑자기 이 시간에? 안녕하세요. 나의 데이트 상대. 아 빨리 반겨줘야겠다 하고 내려갔죠. 근데 둘이 왜 같이 오지? 뭐지?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희두요. 히두? 히두. 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 다들 이랬는데 나만 즐거웠구나. 나연아. 말 나도 되지? 나도. 아니, 나 오늘 스케이트 탔단 말이야, 엄마. 다 까졌어. 오늘 스케이트 어땠어? 진짜 잘 타. 나 언니는? 나도 잘 타. 아니, 오, 둘이 같이 잘 탔네? 아, 근데 손잡고 탄 거 아니야? 나 손잡고 탔어. 손을 잡고 탔다고? 손잡고 아니, 끌어뒀어. 너무 아파.
서로 X랑 그러네. 데이트했네요? 아,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아 하필 왜 서로 둘이 눈매. 그럼 에탄올을 굳이 하라고 이걸 사줘가지고 누가? 저 히드님. 아 진짜. 아. 엄청난 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뭐 롯데월드 막 전체 대관을 해가지고 나도 롯데월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X랑 4년 가까이 만나면서 스케이트장을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자기는 일할 때도 맨날 스케이트를 신기 때문에 저랑 놀 때도 스케이트를 신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서운해해서 싸우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거 듣고 저 진짜 눈물이 막 또 눈물 나. 질투 났어요. 나랑은 절대 안 가더니. 너무 질투 나고 너무 서운하고 사실 저는 데이트를 즐겁게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마음 어때? 현감이야? 문자 오늘 보냈어 언니? 문자 보냈어. 서로? 근데 있을 때 보내라고 오지 않았어? 맞아. 같이 있을 때? 그치.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서로 보냈어. 대면하고 있는데 문자 왔었거든? 좋았겠네.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혜연님이.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그걸 확인했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레고 서로에게 호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속마음 문자를 보내고 속마음을 확인한다? 가까워지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실제로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참 그 장면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 갔다 했잖아요. 그때가 정말 좋은 기억이었어요. 막 거의 저를 운전했거든요. 뒤에서 막 이렇게 태워주고 끌어주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걸 그대로 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밖에 없고 뭐 즐겁고 스케이트 하해가지고 막 로맨틱하고 재밌고 룸메이트니까 더. 전 솔직히 질투를 느꼈거든요, 혜연 언니한테. 그거 자체도 감정이 조금 힘들었고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데이트가 너무 설렜다. 근데 진짜 언제 해보겠습니다. 롯데월드 그러면은 다 불 꺼져 있었어? 어, 다 불 꺼져 있었어. 놀이기구 탔어? 놀이기구 탔어. 다 꺼져 있었어. 되게 내 로망이다, 그 야간 롯데월드. 맞아, 맞아. 그리고 스케이트장도 꺼져 있었어, 불? 아무도 없었긴 했지, 우리만 타긴 했지. 그리고 다 꺼져 있고. 좋겠다. 마음 놓고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하긴 했는데 그 나연이랑 했던 것들이니까 좀 저도 모르게 나연이가 생각 나던데요. 나연이는 거의 제가 들고 탔었어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 뛰어서 거의 놀이기구 타듯이 엄청 재밌어 했었어요. 솔직히 계속 낫긴 했어요. 그냥 스케이트 탔던 기억.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뭔가. 그냥 여자랑 같이 스케이트 단둘이서 탄 게 처음이에요.